안녕하세요. 최대충의 야매 라면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시키기 전에 시켜 먹고 남은 그 족발. 족발을 이렇게 시키면 족발 빼가 있죠. 빼. 족발 빼를 가지고 족발코츠 라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족발코츠 라면. 우리 이 쪼매난 요 아이들에게서 좀 다량의 콜라겐과 그 스프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요. 자,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이거 하려고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양수 냄비를 하나 샀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일단 육수 재료로는 족발 빼 나온 거, 소자 족발 떠 나온 거랑 마늘이랑 후추 이렇게 세 개만 넣고 잘 하겠고요. 자, 물은 일단 넣어보고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자, 족발코츠 라면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거 족발코츠 물렁뼈 일부 이거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일부러 남겼습니다. 이거 빼. 다 뼈입니다, 뼈. 이거 뼈가 아닌데. 이거 뼈가 아닌 부분은 제가 차슈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차슈 대신에 쓰겠습니다. 이거는 뼈랑 그 껍데기 조금 있는 거. 이 콜라겐에서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를 바라도록 해봅시다. 마늘 네 알. 통후추. 네, 이렇게 넣고 물을. 1리터 넣어야겠다, 1리터. 물 1리터 넣겠습니다. 그럼 뚜껑을 닫고 끓여볼까요? 일단 이걸 끓이면서 잠깐 설명을 잠깐 이제 어떻게 할지 나 미래 나 잘해. 일단 그 최근에 하나의 주방이라는 그 유튜버 분이 올리신 박구태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거에서 창안에서 만들었고 족발 먹다가 기본적으로 쇼유 소스를 넣을 거고요. 남아 있는 족발은 차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들어갈 게 뭐 파, 뭐 목이버섯, 뭐 맨마 원하시는 대로. 하지만 저는 심플하게 파만 넣을 거고요.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저 끓을 동안 자, 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보실까요? 자, 얼추 이렇게 뭔가 이게 느낌이 허여멀건 할 것 같진 않죠. 그러니까 족발을 삶을 때 콜라겐이나 뭐 뼈에 있는 맛들이 빠져나가지만 대신에 이제 족발 안에 있는 맛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이게 뽀얘질 듯 말 듯합니다. 지금 30분. 개인적으로는 욕심내서 더 끓이고 싶은데 더 끓이시면 좋습니다. 더 끓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보니까 더 끓이시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더 끓이면 힘이 들어집니다. 우리가 음식 할 때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30분 정도 했고 이제 한 40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할게요. 40분 정도.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타레 그때 만들었던 타레를 똑같이 한번 만든 다음에 저번에 만들었던 타레를 다시 간장 타레를 만들고 근데 굳이 간장 타레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시오 소금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자, 여기 계량컵 준비해 주시고 계량컵에다가 간장은 일반 진간장 쓰시면 됩니다. 숟가락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. 숟가락 색깔만 낼 겁니다. 색깔만. 저는 지금 저거는 빗고만인데 빗고만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굳이 빗고만 안 써도 됩니다. 자, 여기에다가 2스푼에 한 개 되는 거 딱 넣으면 되겠네요. 이거 소금 반 스푼, 설탕 반에 반 스푼, 혼다시도 설탕이랑 같은 양 반에 반 스푼 넣겠습니다. 혼다시는 솔직히 좀 하나 사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걸 섞어요. 그 다음 여기다가 지금 끓고 있는 육수를 이제 저걸로 저 숟가락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희석을 좀 시켜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 거고요. 지금 타레가 끝! 타레 끝났죠? 너무 쉽죠? 너무 쉽습니다. 됐으니까 저는 이 아이를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애들 색깔이 빠진 게 보이죠? 저는 말씀드릴게요. 진짜 더 삶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이렇게 더 삶으면은 우리가 음식이랑 그 음식을 하다 요리를 하는 게 되게 귀찮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안 하도록 하고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고 약간 보면 약간 뽀얘졌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처음에 비해서. 자, 간을 살짝 보도. 간이 완전히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게 족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은 느껴집니다. 약간. 근데 막 크게 막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.
나중에 시험 카레를 넣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접시를 준비합니다. 접시를 준비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마늘만 마늘 조금만 넣어줄게요. 일단 간을 한번 맞추도록 할게요. 저는 간을 넣은 건 일단 한 스푼 넣겠습니다.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. 한번 끓여줘야 되는데 양이 너무 작아서 끓이기가 뭐해가지고 안 끓였는데 짭니다. 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모노마트 거 쓰려고 그랬는데 해동을 안 해놔가지고 저희 업장면을 쓰겠습니다. 면. 아 그리고 소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제가 소면을 한번 해볼게요. 집에 소면 남는게 있긴 한데 간에 놓은 국물을 넣고 면을 넣고 아까 남아있던 차슈 올리고 대파 좀 넣고 해서 남은 족발로 라면 먹기 넣고 좀 남네요. 뭔가 양념통닭 냄새 같은 게 나네. 넣고 뒤져 풀어줄게요. 남았던 차슈가 아니고 족발, 남은 족발. 그다음 대파 완성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먹는 대로 가볼까요? 먹는 대로?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파가 들어가 냄새가 일단 너무 좋네. 소금이 약간 저보다 조금 넣어야 돼요. 조금 뭐 짭짤하게 먹는 게 좋으면은 이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가게라서 안 들고 왔지만 집에서 먹으면 새우젓으로 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쌈장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미 간장이기 때문에 굳이 쇼유를 안 만들어도 그냥 소금으로만 간해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그러겠지만 맛있는 족발로 만드세요. 맛있는 족발로 만들면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는 족발집을 공수를 하셔가지고 맛있는 족발집을 맛있는 족발로 하세요. 저는 굉장히 맛있는 족발로 한 것 같아요. 싱가포르 음식 중에서 바코테라고 있는데 되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. 향신료 냄새도 나고 시원하고 근데 뭐 베이스가 간장인 네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저한테는 일단 저는 막 아까 국물 먹을 때 좀 짜다 느꼈는데 면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. 박근태 족발 코츠라면 박근태 족발 코츠라면 오늘도 최대충의 야매라면에서 한번 만들어봤고요. 다음에 또 신박한 생각이 난다면 또 새로운 동영상을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는 일단 마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점심시간이라가지고 마저 먹을 수 미래 편집자 잘해. 자꾸 이상하게 대충 하고 있어요. 똑바로 해. 안 하지. 미안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최대충이었습니다.